네, 후보자님. 예.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저서에 쓰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으로 예, 추정이 돼요. 그 부분은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해 교두보를 놓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분들이,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책자를 제가 그 책에 아니 본인의 봤습니다. 주장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책에 동성애 인정 차별 동성애를 차별 금지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들의 혁명을 위한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책에도 있습니다. 자, 저는 동성애를 차별 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앞부분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서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 소수는 대한민국 이용될 어떻게 해야 수 됩니까?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